JTX 함안역의 열차 정차가 이달부터 중단됐습니다. 114억을 들여 만든 역사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습니다.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의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센 데다 학교급식 파행 때문입니다. KBS 창원의 연중기획 100세 경남 지역 연극 무대에서 청년과 같은 열정을 불태우는 액티브 시니어를 만나봤습니다. 하동 화개장터가 지난해 화재 피해를 딛고 새롭게 단장해 손님을 맞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KTX 함안역 하루에 20명도 이용을 하지 않아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코레일이 결국 함안역의 KTX 열차 정차를 이달부터 중단했습니다. 차주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KTX 고속열차를 개통하면서 새로 지은 함안역입니다. 진주행 KTX 고속열차가 역으로 들어왔지만 정차하지 않고 순식간에 지나칩니다. 이달 들어 함안역에서 KTX 열차 정차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예고된 게죠, 이제 보면. 한 1년 전부터. 30명, 5명, 많이 타고, 이런 식으로 아니면 허용간에. 지난달까지 KTX 열차가 하루 4편 정차했지만 개통 2년 3개월 만에 중단됐습니다. 잠재적 수요가 연간 14만 명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이용자 수가 전국 43개 역 가운데 최하위권에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이곳 함안역은 KTX 열차 개통 첫해 하루 평균 이용객 2명을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하루 18명이 이용하는 수준에 그쳤습니다. KTX 함안역은 애초 건설될 때부터 논란이 일었습니다. 읍내와의 거리가 4km가 넘고 서울엔 고속버스 노선이 생겨 인근 주민들의 이용 가치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생길 때도 거긴 좀 불편했어요. 교통이 우리가 택시를 타야만이 거기까지 가고 또 없어지는 것도 불편해요. 없으면 마산까지 뭐 창원까지 나가야 되고. KTX 함안역을 짓는 데 들어간 예산은 114억 원. 임대형 민간 투자 사업 방식으로 지어져 앞으로 20년 동안 정부가 세금으로 갚아나가야 합니다. KBS 뉴스 차주합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면서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추진을 놓고 조례와 예산을 확정해야 할 시군의회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예상보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고 학교급식 파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박상현 기자입니다. 무상급식이 중단되고 서민자녀 교육지원 접수를 받고 있지만 경남 시군 가운데 조례와 예산을 모두 확보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또 시군마다 여론이 달라 시군의회는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급기야 시군의회 의장협의회가 의회의 의견을 취합하기로 했습니다. 부담스러운 사안에 시군의회가 공동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각 시군을 다시 돌려줄 겁니다. 18개 시군의 뜻을. 그 뜻을 돌려주는 이유는 그 각 시군에서 조례를 심사하고 의결하는데 참고 자료로 쓰라고. 특히 무상급식 요구가 상대적으로 강한 농촌지역의회가 혼선을 겪고 있습니다. 시군의회 못지않게 다음 주 임시회를 앞둔 경남도의회도 갈등을 풀 해법 찾기에 고민이 깊습니다. 교육지원 조례 제정 이후 도의원 개개인이 항의에 맞닥뜨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항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에 시달려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개인 연락처까지 지울 정도입니다. 때문에 도의회가 갈등을 풀 해법을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박정 교육감도 양보를 좀 받아내야 되고 홍준표 지사도 양보를 받아내서 급식이 전체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급식은 해야 된다. 의회에서 중재안을 한번 만들어보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주민의 대의기구인 자치의회가 어떤 결정과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박정훈 교육감이 오늘 하동교육지원청을 찾아 하동지역 학부모 대표들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학부모 대표들은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급식비 납부 거부 운동이라며 서민자녀 교육지원 조례 폐기와 학교 급식법 개정 등에도 교육청이 보다 강력한 대응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정훈 교육감은 학부모님들의 자발적인 노력에 감사한다며 적극적인 대응 요구를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상급식 중단에 반발해 도시락을 싸우는 학생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첫날인 지난 1일 경남 지역 35개 학교에서 109명의 학생이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신했고 어제는 36개 학교에서 166명이 오늘은 38개 학교에서 182명의 학생이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했습니다. 사흘 동안 가정식이나 현장체험 등으로 급식을 하지 않은 학생은 모두 78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KBS 창원 연중기획 100세 경남 새로운 도전 순서입니다. 은퇴 후에도 소비와 여가를 즐기면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5, 60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하는데요. 지역 연극 무대에서 열정을 불태우는 예비 액티브 시니어들을 조미령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김해시 7급 공무원인 57살 정명심 씨. 경남 연극제 무대에 오를 연극 우리 어무이에서 주연을 맡았습니다. 내는 그걸로 좋다. 내는 개안다. 아끼는 막내딸의 미국행을 결국 허락하고 마는 여든의 어머니. 뜨거운 눈물 연기가 관객의 심금을 울립니다. 마흔이 넘어서 도전한 연극. 부모님의 반대로 접었던 꿈이었기에 남은 생의 열정을 바치겠다는 각오입니다. 무대에서 제가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허락해 준다면 언제까지나 무대에 존재하고 싶어요. 낮에는 김해 지역 철강업체에서 일하고 밤에는 연극인으로 활동하는 50살 고대호 씨. 술에 취해 갈짓자 걸음으로 붕어빵을 사가는 단역이지만 후배 배우의 연기를 분석하고 전체 무대 분위기를 코칭하며 구슬땀을 흘립니다. 그의 꿈은 더 큰 무대에 서는 것. 전국 연극제에 한번 참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의 유명한 그 연극 축제에 저희 극단 미소 식구들하고 같이 한번 참가하는 거. 은퇴 이후 30년을 활동적이고 자부심을 느끼며 안정적으로 사는 세대를 일컫는 액티브 시니어는 714만 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4.3%. 지역에도 더 이상 수동적으로 자신의 삶을 맡기는 노년이 아닌 적극적으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액티브 시니어들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군항제가 개막한 지 이틀 내내 비가 내린 진해에는 오늘 모처럼 맑은 날씨 덕분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몰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말 또다시 궂은 날씨가 예상돼 행사장 주변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김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철길을 따라 심어놓은 벚나무가 일제히 꽃망울을 터뜨렸습니다. 벚꽃 터널 사이를 걸으며 나들이객들은 아름다운 꽃을 카메라에 담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틀 동안 비가 오면서 꽃이 떨어지지는 않을까 걱정했지만 화창한 날씨 덕분에 수천 명이 이곳을 찾아 벚꽃을 만끽했습니다. 비도 많이 와서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지내 오니까 날씨도 좋고 벚꽃도 많이 펴있어서 우길 잘한 것 같아요. 또 다른 벚꽃 명소인 진해 여자촌. 흐린 날씨가 거치고 해가 보이자 오후부터 벚꽃을 보기 위해 인파가 몰렸습니다. 무작정 내려왔습니다. 근데 덕분에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공기도 좋고 꽃들이 되게 예뻐요. 하지만 내일 저녁부터 또 비가 내린다는 날씨 예보에 군항제만 기대하고 있던 인근 노점상들은 울상입니다. 오늘은 손님이 많은 것 같아요. 어제도 바람이 불어서 못했는데 내일은 또 비가 온다니까 또 뭐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창원기상대는 행사 중반쯤인 다음 주 화요일부터 맑은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화재로 소실됐던 경남 하동군의 화개장터가 새롭게 단장해 오늘부터 손님들을 맞았습니다. 활짝 핀 벚꽃들이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보도에 송금한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큰 불로 잿더미가 됐던 화개장터가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관광객들은 줄지어 늘어선 한옥 가게들 앞에서 값싸고 다양한 지역 특산물과 먹을거리에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길마다 다 벚꽃에서 차를 중간중간 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깔끔하고 다양한 게 너무 많아서 신기한 게 많아서 어리둥절하면서 구경하고 있어요.
하동 화개장터는 국민 성금 3억 3천만 원 등 25억 원을 들여 넉 달 동안 복원공사를 마쳤습니다. 자동 화재 감지기 등 화재 예방 시스템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자동 화재 시스템을 안전하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상이 있으면은 우리 하동군 통합관제센터로 연락이 되어서 경남 하동과 전남 구례를 연결하는 지역 화합의 상징이자 소설 영마의 배경인 화개장터에는 문학과 추억을 느낄 수 있는 체험 공간도 들어섰습니다. 노래 화개장터로 이곳을 전국적인 명소로 만든 가수 조영남 씨의 갤러리 카페도 볼거리입니다. 화개장터에서 하동 쌍계사까지 한국의 아름다운 길로 선정된 하동 심리벚꽃길에는 연분홍빛 벚꽃이 만개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KBS 창원방송 총국 제33대 김대회 총국장이 취임했습니다. 신임 김대회 총국장은 오늘 취임식에서 시청자와 경남 도민을 섬기는 자세로 방송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김대회 총국장은 또 수신료 현실화가 당면 현안이라며 공정한 보도와 수준 높은 프로그램 제작으로 시청자들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창원대학교 차기 총장 1순위 후보자의 논문과 저서 표절 의혹에 대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가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창원대 관계자는 연구윤리위원회가 1순위 후보로 선정된 최혜범 교수의 논문과 저서 가운데 검증 범위를 5년치로 좁혀서 심의한 결과 이같이 결론 냈다고 전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